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030 월드엑스포 후보 도시의 첫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결국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. 부산시에 따르면 세계박람회기구 집행위원회가 이번 달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박람회기구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치를 신청한 5개 나라의 첫 경쟁 프레젠테이션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. 부산시는 비대면 개최 방침에 따라 온라인 발표와 동영상 제출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.